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성주읍내에서 가까운 신축 전원주택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성주읍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대가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인데요. 첫째는 인기촌이고 둘째는 용계촌이라 합니다. 저 고목나무 옆에 앉아있는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입니다. 당산나무를 지나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두 대 정도 충분하게 주차할 수 있겠습니다. 성주읍내에서 5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성주IC는 지금 거리에 있습니다. 성주읍내 5분, 성주IC 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울서 내려오면은 3시간 한 40분, 3시간 30분, 3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 보면 됩니다. 주인장 사장님도 오늘 와 계십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예쁘게 잘 지었죠. 자, 우리 전원 별장은 전원주택이죠. 전원주택은 구조가 철골 구조에 외부의 벽돌로 마감 처리했고요. 또 중간에 또 단열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안에는 내부는 황토 벽돌로 마감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벽 두께가 근 4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열, 단냉 참 잘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에 그 우리 신축 전원주택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주택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로 바짝 당기보면은 차 두 대 정도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벽 쪽으로는 지금 봉황도 공사를 해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공사를 잘 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이쪽에는 또 옹벽 공사 해놨습니다. 옹벽 공사 일부 했고 봉황도 공사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울타리
철골로 해서 울타리를 했고요. 대문은 지금 주물대문입니다. 아주 값비싼 주물대문로 사장님께서 공사를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인입이 되어져 있고 마당에는 지금 또 수도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유시수라든지 조경수의 물주기, 또 잔디의 물주기, 저쪽편에 지금 텃밭이 있습니다. 그쪽에 물주기도 아주 용이합니다. 그죠? 자, 마당에 잔디 심어놨는데요. 이제 파릇파릇 이제 올라오네. 자, 오늘 소개하는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잘 지었습니다. 튼튼하게.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철골로 해서 외벽에는 벽돌로 마감 처리했고요. 네, 그 중간에 또 단열재를 넣고 또 안에는 황토벽돌로 공사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벽 두께가 근 40cm 정도 돼 보입니다. 그리고 지붕은 지금 진급 판넬로 공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외부부터 한번 돌아보고 내부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 뒤쪽으로는 옹벽 공사가 돼 있어 가지고 토사가 유실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원칸 꼼꼼하게 공사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 점은 토사가 유실되거나 그런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지금 산소가 여러 개 보이는데 이 사철나무가 자라면은 방풍님이 되겠죠. 방풍님이 되면은 산소가 안 보이겠다, 그죠? 자, 우리 집 뒤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옹벽 공사가 되어 있다 하는 거, 토사가 유실되거나 그런 염려는 전혀 없다. 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 집 정리가 다 되고 나면은 보일러실도 나중에 지어줄 겁니다. 사장님하고 협의를 조금 해봐야 되겠는데 보일러실도 나중에 지어줄 것입니다. 자, 가스 렌지 지금 배관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가스 렌지 배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난방이 기름 난방입니다. 나비엔 기름 난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 좌측편에 있는 텃밭입니다. 텃밭, 그리고 정화조가 묻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울타리가 철골로 돼 있어 가지고 튼튼하게, 아이고, 폭탄이 와도 이거 울타리는 안 무너지겠다. 자, 요 우리 텃밭인데요, 충분하게 잡수를 먹거리는 다 해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공간이 넓어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텃밭은 굳이 더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는 저 잔디 조성 좀 다 잘하고 이것도 나중에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능력만 되면은 이 자리에다가 정자 한 동 지어도 이쁠 것 같아요. 요 소나무가 서가 있는 요 자리에다가 정자 하나 지어도 이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는 다 봤습니다. 우리 주택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으로 넓은 베란다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돌판 대리석으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튼튼하게 잘 공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흰옷기 루바로 천정 마감을 했는데요. 포인트 등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밤에 저녁에 불을 켜면 아주 예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거가 이제 좀 공간이 좀 넓은데요. 나중에 그 넥상을 달아내서 요 공간은 그 빨래 넣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주변 공간은 탁자 하나 갖다 놓고 부부진에 앉아가지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현관입니다. 현관이 넓습니다. 넓고 우측편에 키 큰 장, 신발장이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도어, 3중 슬라이딩 도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문을 닫겠습니다. 묵직합니다. 슬라이딩 도어 묵직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 화장실입니다. 거실 화장실. 자, 샤워, 부스, 그 다음에 개수대, 변기, 좌변기, 그리고 전기 콘센트까지 나중에 비대 설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리로 나감 처리된 상부장까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을 봤습니다. 자, 우측편에는 주방 겸 거실 안방이 우측편에 있고 좌측편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건너방입니다. 또 비밀스러운 방도 있습니다. 자, 거실 화장실을 봤고요. 그 다음에 현관에 이렇게 예쁜 포인트 등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공처럼 동글동글하게 예쁘다. 자, 작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축 전원주택은 내 벽이 전체적으로 황토 벽돌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거나 아토피에 시달리는 분들한테는 좋은 환경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 위에 등은, 조명등은 LED 등이 큽니다. 커서 조명이 어둡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방에 또 비밀스러운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필수 방이라고 보면 되겠죠. 옷방입니다. 옷방. 옷방도 이렇게 따로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비밀스러운 방이다. 그죠? 자, 옷방이 있다. 작은 방에 또 작은 방. 옷방이 있다는 거, 방은 두 개다 보고 옷방은 따로 한 칸이 있다 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요걸 먼저 닫고 요거를 닫고 요거를 닫아야 되겠네. 그 비밀스러운 방입니다. 나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북박인 줄 알았다. 자, 거실을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들어오자마자 거실 화장실 봤고요, 손님 화장실 봤고요, 좌측편에 작은 방, 그 다음에 옷방, 비밀스러운 옷방도 봤습니다. 자, 이곳이 거실입니다. 거실 샤시, 이중 샤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물은 벽 두께가 상당합니다. 한 뺨, 두 뺨, 한 30, 보자, 한 40cm 정도 돼 보입니다. 그 정도로 벽 두께가 우리 집은 두껍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이 여는기고 문 닫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은 샤시가 메이커가 샤시 메이커가 영림 프라임 샤시입니다. 영림도 영림 샤시입니다. 영림 샤시로 전체적으로 마감 처리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넓은 거실, 마루는 지금 보니까 강화 마루로 공사를 마무리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벽은 벽돌이고 내벽은 전부 황토 벽돌로 마감을 했다는 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희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실 천장에는 경사각으로 천장 마감을 했고요. 히노끼입니다. 히노끼. 편백향이 그윽합니다. 그리고 예쁜 펜던트 등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방입니다.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이 하나 설치되어져 있고요. 일자형의 주방입니다. 3부짜리 가스레인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메이커는 모르겠습니다. 자, 물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 보자. 뭐 수압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이 콸콸콸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일자형의 주방 싱크대,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에 요 1구짜리 인덕션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TV 보면서 이제 음식 TV가 저쪽에 이제 설치되어져 있겠죠. 그럼 저쪽 보면서 이제 음식을 해서 의자 위에 두 개 놓고 식구끼리 앉아서 오붓하게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일랜드 식탁 위에 또 포인트 등이 두 개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방 이쪽에는 이제 밥솥, 전자레인지 설치할 수 있는, 놓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방 바로 우측편에는 이제 다용도실이다. 그죠? 이건 이제 세탁기, 김치냉장고 이런 거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다 보면 됩니다. 세탁기, 김치냉장고는 이쪽에 갖다 놓는 곳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은 지금 NX 북박이장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예쁘다. 북박이장. NX 북박이장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화이트 톤. 자. 오. 조금 닦아야 되겠다. 이거 때묻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옷이거든.
자, 따끔한데 그 같습니다. 요는 이제 옷 같은 거, 긴 옷. 요는 이제 이불 같은 거 이런 거. 요다 넘어 되겠네. 황토 벽돌이고 천정은 지금 전부 히노끼로 마감되어 있어 가지고 힐링 공간으로 참 좋다. 집은 우리 저 사단님께서 깔끔하게 꼼꼼하게 잘 지신 것 같습니다. 자,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자, 변기, 좌변기, 개수대, 그 다음에 샤워 시설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으로 된 상부장도 있습니다. 그죠? 깨끗합니다. 깨끗해. 자, 안방에 이제 붙박이장까지 이제 설치되어져 있고, 그죠? 붙박이장이 이쁘다. NX 화이트 톤의 붙박이장이 설치되어져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 자, 바로 정문에서 현관을 들어와가지고 문을 열면 바로 정면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거실 화장실이고, 그 다음에 건너방입니다.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안에 또 방이 하나 있는데, 그건 옷방입니다. 방으로 치면 두 개고, 옷방 하나. 그렇고,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 주방. 주방에 이제 3구짜리 가스레인지 설치되어져 있고, 인덕션, 1구짜리 인덕션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요다가 나중에 이제 의자 두 개 갖다 놔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는 이제 세탁실, 김치냉장고 갖다 놓는 자리입니다. 김치냉장고 놓으라고 이렇게 받침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다. 세탁기는 이제 여기 들어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방에, 안방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톤의 NX 붙박이장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천정은 전부 흰옷기 마감입니다. 천정은 전부 흰옷기 마감입니다. 편백하기 그윽하니 좋습니다. 힐링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힐링이 제대로 되겠다. 자, 벽체는 전체적으로 전부 또 황토 벽돌로 마감을 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그런 사람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이 황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는 다 봤습니다. 또 외부 나가서 마무리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외부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대가면 용리에 있는 용계촌, 인기촌 하는 곳에 있는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자, 안에 황토 벽돌로 되어 있고 흰옷기 천정 마감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또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유익한 주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설명합니다. 우리 집은 경량철골이 아닙니다. 철골에 외부 벽돌 마감했고요. 중간에 단열재를 넣고 그 다음에 또 황토 벽돌로 내부 마감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게 잘 지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대가면 용흥리 인기촌 용계촌에 있는 신축 전원주택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멋진 매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